아저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야, 너 뭐 봤냐? 어? 뭘 봐? 못 봤어. 하이나이 귀여운 새끼들. 야, 태호. 예? 아유, 어? 아무것도 못 봤다. 아, 뭘 또 태호, 아이씨. 아니, 못 봤다니까. 지내자. 좋네요. 그리고 몸은 좀 어때요? 너 때문에 놀라서 더 아픈 것 같아. 아, 엄살은. 야, 병민아, 이거 사이트 폐쇄된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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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아, 그러니까 이거 캡처라 좀 해뒀어야 됐는데. 씨. 그럼 우리 동영상도 못 찾는 거예요? 어. 아, 나 진짜 노트북 또 날리고 진짜 미치겠네. 씨. 애가 아무래도 뒤봐주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병원에 뿌락지가 있던지. 뿌락지? 아니 위치 파악됐다고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긴 너무 칼이긴 했지. 그럼 어떻게 해? 증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당사자들은 알고 있겠지. 와, 여기 죽인다 야. 예, I'm almost here, dude. 걱정하지 마. 그 설계자 썸띵 알아서 잘 처리할 거야. 예. Yeah. See you there, man. 아. 아. Shit. 3 포인트. 후! 아! 와. 괜찮아. 우리가 버려야 저 사람들도 먹고 살지. 그럼 얼른 돼지시던가. 장의사도 먹자, 이게. 후더까이. 너 잡으러 온 사람? 내가 너랑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야! 야, 야, 좀 살살 좀 해. 아, 한 방 때렸어. 야, 괜찮냐? 아, 괜찮아? 아, 거기 봐, 내 쪽이 낫대니까. 야, 마이크. 괜찮아? 아, 이거 마이크. 야, 대답은 헤이, 새끼야. 아, 엄살이야, 엄살. 시스템이 끈 거 맞죠? 시스템이 끈 거 맞냐고. 아, 그럼 껐지. 내가 누군지 지금. 야, 근데 뭐 어디서 배웠냐? 어릴 때부터 길바닥 생활해가지고 남들 구구나무 할 때 난 이거 배운 거죠. 딴 것도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뭐 소매치기 정도? 야, 조기 교육이 중요하긴 하구나. 야, 위치 선정 기가 막히게 했네. 어? CCTV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 하, 이 뺑소니를 위장해가지고 여자 하나 죽이기 딱 좋은 곳이다, 그쵸?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그런 적 없다니까! 뭐라는 거야? 그래, 사우디 갑이다, 어? 야, 진짜 아니야? 어? 아, 이거 완전히 헛다리 짚었네, 어? 야! 야, 아니라잖아! 니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이거 당장 안 풀면 평생 빵에서 썩을 줄 알아. 감옥? 아이씨. 아, 나 감옥 가기 싫은데? 어? 야, 신고할 거야? 아, 모르겠다. 아, 예, 112죠? 예, 지금 뺑소니 신고 좀 하려고요. 예, 상태요?
아니 뭐 직사는 아니고요. 지금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어, 저 피 받아서 어떡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냥 전속력으로 확 밟고 가더라고요. 예. 아니 번호판을 어떻게 봐 이렇게 깜깜한데. 아니 지금 빨리 와 지금 숨 넘어요. 예. 예 빨리 오세요. 예. 야 준비됐지? 오케이. 너 근데 진짜로 프로 좀 신고할 거지? 니들은 다 죽었어. 야 몰라 짜증나 그냥 밟을래 그냥. 야 출발! 에헤헤 출발! 야야야야 그냥 마음 비우고 있어. 내 차례 있어. 어? 미안 내가 온다 내가 말하게 양산이 미안해. 어! 진작에 얘기하지 마, 어? 그래, 어? 야, 길게 가자, 길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마. 아이고, 이제. 가자. 아, 선호, 뒤? 예. 계속? You sell all of this only for a thousand? These are luxuries. 필요한 말에 엄마 크레딧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아, 뭐 현금을 보내줘야 술이라도 먹지. I need cash. It's driving me crazy. 그래, 찍. Parents all the same, man. 어? All people. 너 용돈 받잖아. 너? 줄리가 있냐? 나도 크레딧카드야. 왜? Where did you get this? You wanna know? Come here. 우리 아빠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잖아. 거기 매니저로 있던 형이 브로커로 뛰는데 한국의 재벌가 애들이랑 잠자리 가능한 여자애들 연결만 해주면 he gets a paid a lot of commissions. 난 이 사이트 운영점에서 알바 뛰는 거고 get money. 어때? You want join? 할 거면 직접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아니. 한국에서. 딱! 걔 말로는 다 된다 그랬어. 한국은 그런 나라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데라고. 아, 진짜라니까? 대치동 여고생 살인사건 검색해봐. 그거 내가 죽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풀려났잖아. 야, 거기가 그래. 우리 아빠 전화 한 통이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알아서들 살살 긴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 넌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일에 개의치 마. 야 임마. 네가 무슨 취해졌어? 어깨 안 펴? 여보. 성구가 그런 거 아니겠죠? 원래 가난한 놈들이 다 그런 거야. 돈 좀 빼내려고 우리 성구처럼 순진한 애들 꼬셔서 없는 죄 덮어 씌운다고. 왜 보내려고 했든 미국 유학이나 다시 알아봐. 질이네. 그냥들이 자초한 거야. 돈만 받고 끝냈으면 됐잖아. I don't understand. 직물도 없는 년들이 안 어울리게 조심해. 따라와 이 새끼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아! 그만 때려 이 새끼. 한국말 한국말.
야, 너 이번에 재단 맞는다며? 재단? 무슨 재단? 아, 뭐 별건 아니고 클래식 꿈나무 키우고 뭐 그런 거. 오, 오빠 품격 있다. 나도 이제 사회 이바지 좀 해야지. 짠. 아, 못 찾겠다.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쥐잡들이 다 뒤져봤어. 아니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어. 돈 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진짜. 알았어. 알았으면 알았다고 진짜. 씨. 뭐래요? 아니 뭐래긴. 그냥 더 찾아보라 그러지. 아무튼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앵간히 시켜먹는다 진짜. 씨.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온 김에 뭐라도 좀 챙겨가야 들어오랄 것 같은데. 책이라도 좀 챙겨줘? 아, 나 글자를 안 친해요. 야, 아령아. 오빠가, 어? 네가 진짜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이 사람은 독서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상상이 확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냥 뒤통수 부릴 때 창의적으로 그냥 팍! 박상희 씨 동영상은 없는데 이걸로 충분해. 좋아, 그럼 아지트로 넘어와. 우리 출발할게. 하려. 어? 어? 네 말이 맞았어. 그 여자 의식 차렸다. 처리할게. 병민아, 아지트 말고 병원 들어와. 최대한 빨리. 야, 이놈 빼. 뭐? 빨리. 나와. 아웃. 아웃. 꺼져. 꺼져. 오케이. 오케이. 뒤에 타? 아, 타지 마. 링그에 투약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심정지 할 거예요. 규비씨도 몰라? 재단 맞는 거 맞아? 바흐는 알아? 너무 무시한다. 어. 뭐? 뭐? 도대체 일을 어떻게... 당장 찾아내. 알았어?
좋아 보이네. 너도 여전하네. 뜬금없는 것도 여전하고. 도와주는 거 맞죠? 경찰도 좀 풀어줘요. 아빠한테는 귀 좀 닦아라.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도 다친 곳이 많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근데 하리랑은 어떤 사이예요? 다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친구죠. 같이 일하는. 친구? 걔한테 그런 게 있었나? 저 가봐야겠네요. 아. 아, 근데 하리 너무 믿지 마요. 돈 앞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칠 인간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 않나?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 거. 잠깐만요. 당신은 왜 도와주는 건데요? 정신 좀 들어요? 누구? 검찰에서 나왔어요. 우리 수사한 사람 아니까 안심하세요. 그냥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기, 혹시 그날 일 기억나세요? 지성구 그 새끼가 그런 거죠. 휴대폰? 휴대폰 어디 있어요? 이거 쓰세요. 아니요, 제 휴대폰. 거기 녹음돼 있거든요. 녹음이요? 그 일이 있을 때 새끼를 장난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겠지. 아, 사고 발생한 거 관할이 어디라고? 아, 그 성현서 심팀장이라고 저번에 네가 만나고 갔던 걔. 또 그 새끼 짓이라고? 뺑소니 사건이니까 그놈 손에 넘어갈 확률이 높겠네.
아니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까발리면 안 돼? 그 외장하대 동영상 있다며 그거면 충분하잖아. 근데 정작 홍윤이랑 박세현이 없어. 뭐 다른 애들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합의하에 찍었다고 하면 재판 흐지부지 될 게 뻔해.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자고.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든 새끼를 찾아내야지 어떻게든. 설마 그 경찰서를 쳐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죠? 저 거기 알레르기 있어요. 뭐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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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지회장의 영향력 아래 놓인 형진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긴 것은 직접 후계자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한간에는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아버님도 아직 건강하셔서 후계 구도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공식 석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성구 씨는 오늘 있을 이사장 방금 한 말 취소해요. 연일 이어지는 행보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진짜고 진짜 해? 아 정말 너무 뭐야 새끼들. 아 진짜 똑똑한데 이거. 겁나 시끄럽구만. 야, 너희들은 임금 명을 샅샅이 훑어보고, 너희들은 오늘적으로 CCTV 확보 갖고 보고해라. 잠깐만. 여보시오. 참말로 운전을. 알았어. 아, 또 어디 가세요? 정말 차 긁었단다. 대기하고 있어. 쓴놈의 차를 긁었다냐. 엄마. 죄송합니다. 똑바로 좀 보고 다닙시다. 왜 그래 이쁘게 생겨갖고. 아 정말로. 그런데 시원한 냉면 어떠세요? 대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어이 뭐야 이거? 누가 시켰어? 너? 나 안 시켰는데?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방금 신 팀장님 나가시면서. 아니 근데 뭐 말도 드시겠대? 일단 먹지 뭐. 아 그 팀장님 자리 어디예요? 그 짜장 하나 나달라 하시던데. 아 여기. 잠깐. 그만도 없니? 아예 안 드렸구나. 이게 깜빡깜빡해. 여기 찌롱. 이게 상도지. 어? 서운할 뻔했어. 챙겨왔죠 제가. 맛있게 드세요. 아, 짜장은 그만두지. 뭐냐냐 이게 나의 애만을. 어떤 놈이여 넌 죽었어 너. 아, 나 참말로 아들아. 준비됐어? 자식들 진짜 찜 붙은 거 맞았어. 최재장이랑 주고받은 메일이 한 트럭이야. 아 그래? 그럼 전부 다 백업해놔. 금방 할 테니까. 트럭에 싣고 갔어? 야 이 미친. 야 왜 그래? 되게 큰 트럭이야. 앞에 봐. 춤을 바쁘 죽겠네. 아이씨. 팀장님 시키셨다고. 이 연병하고 있네. 이씨. 최 형사, 내 PC 만졌냐?
뭐야 이거? 야, 다시 기절이 아니야? 뭐 어디 갔어? 이 기절기 같은 놈들 어디 숨었냐? 진짜 잡아! 보건도 안 돼? 아, 목통이라 그랬잖아. 아니, 켜줘야 보건. 아직 켜줘야. 야! 나 켰다, 켰다. 보건대. 야, 얼마만이야? 시간이 10분. 빨리. 경기차 도난 발생해 병력 지원 바란다. 72-0662. 멈춰라. 야, 아직 멀었어? 아니, 좀 하고 있다. 아니, 방금 켰잖아. 방금. 아, 그치. 야, 세워. 아니, 세우지 마. 세워줘, 안 돼, 안 돼, 세우면 안 돼. 빨리 아래가 우리 빼고 끝내고 할 테니까 차 가지고 그쪽으로 와. 이금방 해줄게. 샅샅이 드잖아. 예. 야, 빨리 와. 조심해요. 저 보트에서 떴어요. 뭐? 오케이. 야, 빨리. 조금만.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나? 도와줄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역시 빨라, 어? 쳐. 너 사람을 밀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비밀인데? 아,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씨. 멀었어? 조금만 시간 끌어, 조금만, 어?
새끼야. 됐다. 안 일어나! 어이, 코털! 넌 좀 남아야겠다. 내가 신세 지고 못 사는 성이라. 이 정도 실력이면 싸움지 그만하고 운동을 해. 이 새끼야! 야, 좀 빨리 좀. 빨리 움직여 좀 빨리 문 닫고 좀. 하리는 몰라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 안 받아요. 휴대폰 보관한 USB도 갖고 갔대요. 그 외장하드도 걔한테 있잖아. 아, 나 이 자식 진짜 무슨 생각인 거야 지금? 일단 출발하죠. 여기다가 우리 걸 그래 빨리 너 때문에 이제 네가 늦게 와가지고 다 온 거 아냐 지금? 갔잖아 나한테. 네가 지금 와라 아냐 지금? 잘 만났다 이 쥐새끼들이. 쥐새끼라니 형이. 이 가시네 내 지갑. 애들아 끌어 내려라. 저거 그냥 내려. 아 진짜 됐어 다 먹고 나. 아 진짜.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뭘 쳐다봐. 조용히 좀 해라. 꼭꼭 묶어버려 나이. 괜찮냐? 실장님, 쥐새끼들 잡았는데요? 괜찮으니까 그냥 두시라고요. 예. 회장님. 불쌍한 것들이 어쩌냐? 그 사기꾼 새끼 지 회장한테 넘어갔다는데. 뭐? 하리 너무 믿지 마요. 돈 앞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칠 인간이니까. 그런 게 믿을 놈을 믿었어야지. 그
진짜 너희들은 다이어 다이 알겠냐? 최양사야 어디 먹으러 가자. 이 아따 출출하다. 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걔들은 너같이 없는 년대 편이 아니야. 검사, 판사, 국회의원 죄다 돈맛에 환장.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뭐 부족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나한테 삥을 뜯으시겠다. 아이 무슨 말씀 또 그렇게 섭하게. 아니 아드님 잡혀들어간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요? 에? 완전히 그건 아 그거에 비한 푼돈이지. 당연히 복사본은 따로 있을 테고. 아유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왔을까 봐. 이 10분 안에 연락 없으면 바로 담당 검사한테 전송. 에? 그리고 저기 저분이 그동안 심팀장이라 주고받은 메일도 물론 추가로. 응? 잘했어. 친구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나 보네. 아유 친구가 어딨나 요즘 세상에. 에? 이 돈이 친구지 돈이. 그렇지 돈이 친구지. 가고 와. 예 회장님. 야 여기 뷰가 아주 끝내주는구만. 난 언제 이런 데 살았구나. 너 어디 출신이야? 그 정도 깡다구면 벌써 일면식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나 보네. 하긴 뭐 저 같은 놈이 기억이나 남겠습니까? 예? 겸손한 면도 있네. 겸손해야죠. 예? 오래 가려면. 약속 지켜.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홍윤이 자꾸 심하게 치시면 저도 이 복사본 깔끔하게 없애는 걸로. 그럼 이만. 좋아해? 에헤이 침침할게요. 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이러려고 내가 너 월급 주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당장 선고 데려와. 그냥 찾으면 저 새끼도 제껴버리고. 정머리 없는 새끼. 잠시만요. 검사님 전화 받으세요. 아니 누군데요? 핸드폰으로 안 하고. 어떤 여잔데요. 지성구한테 성폭행당한 피해자랑 같이 있다고. 네 장인규 검사입니다. 그만 좀. 그만 좀. 아, 나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아니, 우리 고리고 지회장한테부터? 야, 너 솔직히 말해. 카리한테 천회장 턴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해외 계좌 뚫어서 준다 그랬잖아. 야, 근데 너 어째 나까지 의심하는 뉘앙스 다잉? 아, 그럼 의심 안 하게 생겼어요? USB를 그 자식한테 낼름 넘겼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어? 숙희가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 대꾸해. 아니 말을 거시니까 말 대꾸를 하지 마! 이놈이야! 다크 나루들이 뭐 하는 거야? 나랄 생각을 안 하고. 너 있잖아. 아,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 야 이거 때렸는지 아닌지는 사기꾼 잡아서 확인하자고요. 어. 야. 아, 야. 야, 야, 저 뜯어버릴게. 등치만 뜯네. 아. 흑돼지보다 100배야 나 진짜. 야, 야, 풀어주마, 풀어주마. 오지마 이 빈자. 안영아. 지금 엄청나게 바쁘거든? 한꺼번에 와라. 흔들리지 말고. 아씨! 번호판을 뽑아야지. 누구세요? 접속번호 39번인데 성현석 강력팀에서 나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 신고요? 비자봐. 예. 아 왜 이러세요? 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좀 보시오 좀. 잠겼는가?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시겠어. 장군사님. 장검사님 얘기 어쩐 일로? 나 여기 장검사 좀 받으러 왔어요. 그러는 심심정님은 병원에 어쩐 일이세요? 저희 신고 받고 왔는데. 신고요? 무슨 신고? 엄마? 어떻게 저기 있을까? 어떻게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엄마. 들어가세요. 누나냐? 엄마, 엄마 일단 들어가세요. 쉬어줘. 나와 나와 나와. 아 예. 아, 알았어. 잠깐만. 예. 뭐요? 예. 자,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삼자 대면 좀 해볼까요? 시방. 뭔 말씀하시는 거냐 모르겠냐 아니 아이고 아이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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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진짜 가자 그 새끼 잡으러 아 이 정도 화났나 보네 가만히 어딨어! 내가 이 새끼 잡아서 아주 죽여버리라! 아주 팔다리를 뜯어놔야 돼, 이 새끼. 뭐하냐, 너? 깜빡 졸았네. 나 기면증 있잖아, 기면증. 기면증. 아,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 새끼. 야, 어떻게 야. 할까? 밀어, 그냥. 밀어? 야! 야, 밀어. 새끼야, 이 사람 잠깐. 야,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야! 야, 밀어! 야, 씨! 야,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너, 너, 야, 야, 봐. 내가 알아서 가지마, 너. 내가 알아서 간다고. 아, 왜 그랬어, 이 사람이.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검사님. 몸조리 잘하세요. 아, 잠시만요. 검사님 오시면 이거 드리라 그랬거든요. 저 도와주신 분이. 이제 그만 끝내자.
않았나? 당신 뭐야?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뭐냐? 믿어도 될까요, 이거? 이게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확실해요. 천회장 때도 똑같은 USB가 왔었어요. 가죠, 지성구한테. 이해했지? 응?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너는? 했어, 했는데 한 번만 더 네 멋대로 일 처리하다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아, 알았다니까. 아니, 벌써 100번은 얘기했다, 이 새끼야. 아, 이 진짜. 아무튼 이따가 다시 얘기해. 하여간 뒤끝은 아유, 등치는 곤만해가지고 속대가라 이렇게 밴댕이? 아유, 넌 괜찮겠냐? 야, 바빠 죽겠으니까 맛 시켜줘. 알았냐, 되지? 돈 말 시키지 말라고. 너 오지 마, 말 시키자고. 너, 난... 시키라 그랬잖아. 시킬 거 다 알아서 만나자. 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오케이? 어? 아, 잠깐.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해. 응? 이번에 속도전이야. 오케이? 어. 예. 안녕하세요. 아, 혹시 외주 나오셨어요? 네? 아, 어, 네. 방송에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저 기상 게스트?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 연결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잠깐만 있어보라고 좀. 저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유,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네. 저기 다음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해요.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가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작업하러 왔어요. 작업? 일하잖아.
오케이, 준비 끝! 끝났다. 오케이, 기대할게. 문제 없지? 당연하죠. 너나 잘하세요. 참. 네가 애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그래도 된다면서요. 큰일 할 사람이라고 이런 일에 개의치 말라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접지 않는 듯이요. 이 자식이. 아이고. 웃어. 아이고 판사님. 아이고 이거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제가 묻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아드님 인물이 훤하시네. 정치해도 되겠어? 아, 별 말씀을요. 왜? 공천 때 힘 좀 써주게? 안 될 게 뭐 있어. 저희 당에도 청년 의원 하나 있어야죠. 아, 미천한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 들어가시죠. 자, 예. 예, 가시죠. 예, 예, 들어가시죠. 아, 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십니다. 아, 못생이. 어, 지성구 씨 신경 많이 쓰나 보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진문화재단의 발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시죠.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진문화재단 지성구 이사입니다. 그동안 형진그룹은 이웃과 함께, 나라와 함께, 세상과 함께라는 모토 아래서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형진문화재단은 지목현 그룹 최고 경영자의 이러한 사회공헌 철학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서 형진의 이념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나눌 때 더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형진문화재단은 예스, 기가 막히지 그래. 나 혹시 어떻게 아냐, 니들은. 응? 나는 보자. 갑자기 잘한다. 저건 좀 심하지 않아요? 걔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 들리거든. 아유, sorry. 범죄인이야? 범죄인이야? 이게 뭐야? 성폭행에다가. 뭐? 이게 뭐야? 진짜 무슨 성폭행? 아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경찰에 출동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걔들은 너같이 없는 년대 편이 아니야. 검사, 판사, 국회의원 죄다 돈맛에 환장한 놈들인데 이제 얘기를 누가 들어줄 것 같아? 누가 들어줄 것 같은데? 뭐해? 에이 내가 전화한테 그럴 것 같은데 회장님, 빨리 회식을 했습니다. 아빠, 저거 나 아니야. 아빠 나 믿지? 어? 아빠 형 뭐 어때? 안 끌어내고! 아빠! 아빠! 아니, 견디지 마라. 아니야, 이거 누나 형수다 보인다는 건 말이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밀어줬는데 이런 개망신을 줘? 좋게 말하되 당장 수습해. 알았어?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 두 분
저랑 같이 곰탕이라도 드시죠. 진술실에서 특으로 시켜드릴게. 뭐?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돼? 인천하기든 뭐든 그냥 빨리 알아보라고. 수아의 나 이렇게 높으신 분을, 응? 근데 나도 수한 사람이라 딴 건 다 참는데 이 여자 괴롭히는 건 못 참거든, 응? 가까이 오지 마. 왜, 남자는 못 때리겠어? 왜? 과하게 큰 면이 있었네. 그러게요. 야, 야, 아리야, 철거든. 진웅이 없어도 되겠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린 지회장 털러가 봅시다. 어? 가자고. 야, 너 내려. 내려. 진웅이야, 이제 없어. 야. 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다, 그치? 지하에다 숨기 생각을 했냐? 어? 지도로 지하철 이거 참 창의적이다. 하여간 잔대가리 하나는 잘들 돌아가셔. 됐다. 되는 거야?
됐어요. 지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재판하는 그 땅은 왜? 가지고 올게요 지금. 뭐야 이게? 니들이 잡아야 될 놈들. 확실한 증거만 가져오면 돼.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확실한 증거. 다음 판 열리기 전까지 선수 똑바로 챙겨와. 그놈들 털어서 나한테 형은 우리가 먹어. 오케이? 세팅 완료. 시작하자. 다음 판.